의료진을 만날 수 있었다. 연락을 먼저 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의료진이 아저씨의 얘기에서 주목한 점은 따로 있었는데. 방송 중에 보니까 이번 용접을 30년 했다고 그래서 네. 용접할 때는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떤 중금속 중독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 원인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금속 중독이라고요? 아저씨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용접 일을 해왔었다.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30년 정도 했어요. 30년. 저 인터뷰 하셨어요. 저때. 네. 네. 저희 인생 같이 살아온 거예요. 이거 용접기 이거. 장비도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중금속과 네, 각종 물질이 포함된 용접 연기에 노출된 것이 아저씨의 이상 증상과 정말 관계가 있을까? 우리 몸에 중금속이 들어와도 잘 내보내는 기능이 잘 돼 있는 사람. 그게 잘 되는 사람들은 중금속에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데 잘 내보내지 못한다. 몸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신경에 축적된 어떤 성향을 가졌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 환자분처럼 그렇게 온다고 하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면 치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터.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한 달 전? 한 달. 네, 아저씨는 한 달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다. 왼쪽만 쭉 들어 쭉 더 좋습니다. 여전히 다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근육에 따끔따끔 여기 심해지면 얘기하지. 여기 내려가면 괜찮죠? 요 중간쯤에 아, 여기 좋아요. 또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중간쯤 심해집니까?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이쪽이 더 심하죠. 예. 그러니까 신경이 과민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리에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흉요추 어딘가에 등골에서부터 시작한 병이에요 이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가 이어지고 척추 부분이 아저씨의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 진행됐다. 그 결과 모발로 한 검사에서는 이렇게 비소가 높게 나오는데 원래 비소가 모발에서는 썩 잘 나오는 중금속이 아닌데 카디온도 이제 상한선에 나와 있고요. 높네요. 보통 사람들은 상한선이 아니라 밑에 한 반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적으로 중금속이 많이 몸에 쌓여 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한데 높은 중금속 수치와 함께 발견된 문제점은 바로 아저씨의 전체적인 몸 상태. 그 신체 나이가 70대예요? 예, 그러니까 20년 더 늦게 나오는 거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모양이 많아져요. 몸속에 축적된 중금속과 급격히 노화된 신체, 그런 몸을 더욱 악화시키는 아저씨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까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척수 신경 부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일단 이번에 검사를 종합해보면 그 중금속이 일단 들어온 건 확인이 됐고 그러면 내보내는 시스템이 잘 안 된다는 혈액 검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내보낼 수 있는 어떤 치료들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 건 주사와 어떤 약물로 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도 바꿔주게 하고 그 구조를 잡아주는 근육을 잡아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좀 시켜줄 것이고요. 그렇게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중금속 해독 및 근육 운동까지 복합적인 치료를 병행하게 되었다는데 놀랍게도 치료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이상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그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웃을 일이 많아졌다.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포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지요, 좋게야. 안절제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무슨 생각이 나서 그런 거야? 너무 힘들 때 생각이 나서. 아, 정말 부인이 마음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은 또 기쁨의 눈물이죠, 뭐. 아, 좋은 것도 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이제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마음고생했던 지난날이 새삼 떠오르는 아주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셔야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슬퍼도 너무 원래 눈물이 많아요. 어머니, 하루 잘 지내셨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재영. 나는 안 죽고 저놈의 앞들까봐 아주 애간장이 녹아 죽었어. 안 해줘도 돼요.
아, 조금 해드릴게요.